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꼰대, 미꾼입니다. 자, 레미안 원 베일리. 오늘 문서가 하나 왔어요. 역시 손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누가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살라고 하니까 힘듭니다. 자, 일단, 잠시만. 자. 봉투에서 뜯으니까 책자가 나왔습니다. 오, 이게 좀 두꺼운 책자. 두꺼운 팜플렛. 옵션 공급 안내, 레미안 원빌리. 그리고 조합원 분양 계약 안내 책자입니다. 일단 조합원 분양 계약 안내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라 대충 3월 10일에서 3월 29일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구비 서류, 옵션 계약, 중도금 대출, 주택 취급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뭐, 해, 시민권자, 영주권자, 법인의 경우, 분양 계약 구비 서류 안내도 있고, 중도금 대출이 안내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안내. 대출 금리가 연2.18%? 요즘 금리가 많이 낮아졌네요. 이게 뭐야? 주택 도시공사 뭐 보증료 뭐야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입주 계획서 이런 거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여기 쭉 뭐가 있어요? 참고 사항 안내. 뭐 입증 서류? 입증 서류가 뭐 잔고 증명서, 뭐 상속 신고서, 금융거래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내야 되고 증빙 서류, 미대출 사유서도 내야 되고 없으면은 행사 관련 문의. 자 이제 책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책자 옵션 상품 공급 안내. 뭐야, 행사 관련 문의, 옵션 계약 맞네. 야, 이거 되게 많아요, 양이.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자, 보자. 46A. 말이 많던 30, 46A. 뭐, 이런 거. 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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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캡, 뭐. 사진은 뭐 알아서도 보세요. 아, 이거 PDF 파일로 줘야지 말이야. 59B. 59B. 뭐 알아서 보세요. 나도 몰라. 74A. 자, 74B. 뭐, 내용 깨알 같은 글씨들. 74C. 와, 이걸 언제 다 보냐? 84A. 유명한 84A. 그쵸. 34평이 제일 인기잖아요. 뭐 알아서 보세요. 84B. 야, 안 되겠다. 알아서들 보세요. 84. 아휴,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어? 알아서 보세요. 발사치. 아, 이거 좀, 좋은 거 있네. 아이고, 죄송. 어디까지 봤지? 사오미. 이게 있었어요. 아, 두 손으로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 쪼전, 쪼전, 쪼전. 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휴. 자, 842? 응, 오케이. 보셨죠? 847. 오케이. 보세요. 84. IJ. 84 KL. 뭐, 84 M, N. 아, 뭐, 옵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뭐, 할게 없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845B.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도 뭐, 개인이 뭐, 어떻게 더 싸게 할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귀찮잖아요? 저는 좀 귀찮다고 생각하는데. 가전. 셀프 컬렉션 냉장고 440만 원? 너무 비싸죠? 뭐, 데이쿠 냉장고 2100만 원? 미쳤죠? 절대 안 합니다. LG 컬럼 냉장고 2500만 원? 돌았습니까? 데이쿠 오븐, 데이쿠 인덕션. 인덕션은 뭐, 가격 차이가 뭐, 크진 않으니까, 혹시나 모르겠는데. 가구, 수입, 가구. 알로, ALNO. 이거는 독일산인데, 1740만 원. 이건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괜찮나. 아, 이게 평소에 따라 또 가격 틀리겠네. 그리고 스마트 미러 화장대는 다들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고민될 것 같아요. 뭐, 15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별 필요도 없는데, 이게 안 하면은 더 이상한 거 들어온다고. 안방 슬라이딩장? 뭐, 610만 원, 640만 원, 뭐, 여기는 40평대니까 이런데, 45평이니까. 안방 슬라이딩장은 제가 보니까, 요즘 워낙 좋은 것들이 가격이 점점 저렴해질 거니까 나중에 해도 될것 같고. 마감 원목마루가 무슨 여기 50평대니까 2500만 원인데 뭐 대리석으로 하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나중에 그냥 하는 대리석 돈 주고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마감재 고급화 뭐 벽면 대리석 픽처릴. 아유, 픽처릴 제가 뭐 얼마 몇십만 원? 백만 원이면 다 공사하겠다. 다용도실 고급화? 아, 이것도. 나도 고급화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면 못하죠. 뭐, 인덕션 선택형, 뭐, 아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보세요. 168. 여기는 68평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68, 168. 인덕션 선택용, 광폭 브러쉬 마루 선택. 국산 주방 가구 색상 선택, 스타일 선택형. 아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야, 여기가 이제 82평? 82평. 아, 좋겠다. 근데 뭐, 82평. 뭐, 집이 무슨 80, 여긴 93평. 93평 펜트하우스인데. 저는 뭐, 좋긴 좋겠어요. 뭐, 집 하나 뜯어먹고 살건 아니니까. 저 돈이면 빌딩을 사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어쨌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데이코 인덕션? 아니, 요즘 더 고급 제품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보니까, 외국 거. 저는 인터넷 보고 살랍니다.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말이 안 돼. 난 비싼 거안 사죠. 가격 보고, 가격 철저히 비교하고 사지, 내가 미쳤습니까? 그냥 사기에. 가격이 중요하지. 가격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몰라요, 이런 거. 와이드 빌트인 인덕션,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별로일 것 같아, 느낌이. 좀 더. 시간도 몇년 지나면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다 나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까지. 어쨌든 레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분양 계약 책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뭐 알아서들 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성비 있게 새로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좀더저 제가 좀 많이 알아볼게요. 저도 뭐 알아봐야지. 이게 뭐 옵션이 대충 좋은 이 말도 안 되는 냉장고를 막 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34평 기준으로 좀 알아보면 에어컨은 뭐 150만 원짜리 얼마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아금제 고급화 130만 원뿐이 안 하네. 이런 거 이제 하겠지. 돈이 얼마 안 들면은. 근데 이제 130만 원짜리 벽면 대리석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하지. 나는 그 뭐야 비앙코 카라란가 그 하얀색 그거 대리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대리석 해주는지를 스타일 선택형이 있는데 모르겠네. 욕실 타일하고 비슷하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래에서 온 꼰대 미꾼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